이거 못 들어요. 이거 너무 안 무겁지? 잘 안 무겁네. 여름아.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대 발표는 바로 저 택배 상자하고 지난번에 문구점에서 산 이 시나무를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퀴즈로 맞춰보세요. 자, 과연 택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짜라! 오! 다 이게 개별 포장이 지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추면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건이 들어있네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맞추는 사람 대박. 짜라! 저라, 넌 알고 있니? 자, 이거. 오, 윤택이로 들어있어. 우와! 이것은 뭘까요? 손수건! 손수건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손수건일까요? 혹시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또 준비했어요. 바로 시나무를. 과연 애니아는 이걸 무인문구점에서 이 비싼 캐리어를 사고 여기에다 과연 무엇을 넣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겠다. 여러분 궁금하지? 이거 뭐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치킨! 기저귀! 벌써 맞힌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턱받침! 자, 요거 하면 이제 끝나요. 바로 두두두두두두. 바로 애니안이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니안이 아기를 가졌어요. 애니안이 임신했어요를 엄청 많이 찍고 그것도 거의 막 천만 조회수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별은 그럼 뭐냐? 아들이냐 딸이냐? 그건 아직 몰라요.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따라라라 따로 또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들이다? 이기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뱃속의 아가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완전 콩알만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죠? 이게 지금 8주차 때 이렇게 첫 번째로 아기를 봤고요. 따라라라! 바로 이렇게 아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고 11주 4일차 때 이렇게 또 입체 초음 바로 아기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거의 완전 콩알만 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14주니까 한 엄지손가락보단 조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애니안 TV를 하면서 살이 쪘다가 빠졌다 쪘다 빠졌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빼고 건강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둥딱 짠, 요렇게 바로 제 뱃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더 이상 과격한 운동은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다이어트도 중단! 그래가지고 다시 얼굴이 빵빵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봤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정말로 뱃속에 아주 조그만 아기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JP님도 좋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대요. 그래서 애니안 TV의 영상을 제가 좀 적게 올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토가 계속 나오니까 막 아기가 뱃속에서 막 자라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그것도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포켓몬 행사를 하러 또 갔죠. 근데 거기에서 팬분이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입덧 캔디도 선물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또 잘 버텼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태국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태국 여행은 제가 임신을 알기 전부터 제가 이미 계획을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웩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됐는데 제가 또 거기에서 코브라 영상을 찍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뱀을 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산부라고 못 만진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태국분이 태국에서는 임산부가 뱀을 만지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안 만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너무너무 무섭지만 뱀을 목에 두르는 그것까지 했다! 궁금하시면 영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별 아는 법 중에 각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옆으로 봐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30도로 올라가면 아들이고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하면 딸이다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봤는데 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딸 같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3주 후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아들일 것 같으면 아들 같다, 딸인 것 같으면 딸 같다고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가 80만 명이 넘었어요. 오늘 날짜로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는 게 829,890명! 아,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여러분 댓글에다가 아들일 것 같은지 딸일 것 같은지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